안녕하십니까, 도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뒷산으로 채집을 왔는데요. 야, 날씨가 좀 춥네요, 되게. 여기 주변에 이렇게 나무들이 많습니다, 되게. 사슴벌레 채집은 참나무가 많은 곳에서 해야 많이 잡혀요. 자, 그럼 이제 사슴벌레 물량법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제가 괜찮은 걸 하나 찾았습니다. 야, 밑둥인데 되게 말랑말랑하면서도 시큰이 되게 많네요. 여기 다 시큰이에요, 이게. 보이시는 게 여기다 시큰입니다, 이런 거. 그리고 적당히 딱딱한 부분도 있고, 넓적사슴벌레야 왠지 저희 톱사슴벌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 나무를 뽑아도록 하죠. 자, 이제 어느 정도 파니까 나무가 움직이네요, 이제. 그래서. 자, 이렇게 움직일 정도만 하시면 이제 나무를 뽑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뽑혔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뽑혔네요. 와. 야. 자, 그럼 이제 채집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야 나무입니다. 야, 여기 보면 벌써부터 유충이 나오네요, 이렇게. 자, 여기 유충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렇게 넣어놓고, 자, 계속 살펴보죠. 이렇게 보면, 없는 것 같네요. 자,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야, 진짜 시큰 많네요. 엄청 많습니다, 시큰이. 땅좀 파면 성충이 나올 것 같네요. 야, 왕건이 하나 나왔어요, 왕건이. 큰, 야, 톱사슴벌레? 수컷이네요. 이 개체는 제가 이제 따로 우화시키겠습니다. 야, 큰거 하나 나왔습니다, 큰 거. 이게 지금 나무가 손으로 이렇게 뗄 만큼 부드러워요, 지금. 손으로 떼도 될 만큼 부드럽습니다, 나무가. 도끼를 이제 살살 치면서 채집을 해보도록 하죠. 이야, 여기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크네요. 우와, 엄청 큽니다. 이놈은 이제, 이 친구는 넓적사슴벌레 수컷이에요, 넓적사슴벌레. 야, 큰 걸로 많이 나오네요, 진짜. 자. 한번 성충이 나와줘도 좋겠는데, 성충이 안 나오네, 성충이. 자, 여기 안에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여기 안에 유충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유충이 사이에 껴있을 때는 도끼 끝쪽 있죠? 끝쪽을 이 구멍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쭉 위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구멍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구멍 사이에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위로 쭉 올리시면 구멍을 크게 만드실 수 있어요. 자, 보이시죠, 여기? 이 노란 거 보이시죠? 사슴벌레 유충입니다, 유충. 자, 이렇게 껴 있을 때는 이렇게 조그만 나뭇가지 있죠? 나뭇가지로 이렇게 턱을 살살살 긁어주면서, 여기 턱 있죠? 턱 쪽을 살살살 긁어주면서 낚시라는 걸 하는 겁니다, 낚시. 사슴벌레가 이렇게 하면 화나서 물어요. 이렇게 물면 쭉 빼냅니다. 자, 이렇게 사슴벌레가 나왔죠. 이렇게 작은 틈 사이에 있는 사슴벌레 유충들은 이렇게 잡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그럼 계속 채집을 이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 성충이 나와줬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쪽에 보시면 암컷이 지금 있죠, 암컷이. 네, 암컷이 있습니다. 자, 우아한 지 얼마 안 돼서 진짜 빨갛네요. 빨갛습니다. 야, 우아한 지 얼마 안 돼서 빨갛습니다, 지금. 야, 진짜 색깔 예쁘다. 중간 점검입니다. 크, 많이 나왔네요.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야, 이렇게 넓적사슴벌레 유충도 나왔고 성충도 나왔고, 야, 땅을 파보면 진짜 성충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지금 상태로 봐선. 나무는 대충 요정도 부셨거든요. 요정도 지금 부셨고, 마저 다 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 점검은 이 정도로 하고 계속 이제 체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흙을 엄청 팠거든요. 지금 이만큼 팠어요. 와, 한무더기 진짜 흙 엄청나게 팠는데 지금 그 중에서 톱사 암컷이 딱 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와, 성치 되게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딱 한 마리 나와줬네, 톱사 암컷. 그래도 이게 나온 게 어딥니까? 야, 이렇게 땅을 파다 보면 이렇게 번데이왕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이런 번데이왕 같은 쪽을 보시면 이렇게 성충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요 나무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일단 다음 나무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이쯤에서 이제 체질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큼직한 녀석들 또 작은 녀석들 다 골고루 나와졌네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성충이 딱 두 마리밖에 안 나왔던 점입니다. 거기 또 암컷 좀 상당히 그게 아쉽네요. 뭐 이렇게 통통한 유충들 많이 나와주고 유충 쪽에서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수량 감량이 또 안 되겠네요. 제가 와, 이것도 가서 따로 이제 개별 사육을 또 시켜줘야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채집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